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스타키아 코치놈입니다. 오늘 부산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매물이냐, 제가 앞서서 예고드린 대로 스포즈 약간 해도 될까요? 제가 대박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뽐빠 제네시스 놀라지 마십시오. 아반떼 AD 가격에 제네시스 G80 뽐빠 제네시스 제가 기대하시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클릭하신 분들 잘 클릭하신 겁니다. 바로 요 차량입니다. 아직 광택 내기 전이고 상품화 과정을 진행 중인데 사진도 안 올려놨어요. 혹시나 팔릴까봐. 요 차량 제일 중요한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저렴한지, 그리고 제네시스를 싸게 사는 법,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점 다 한 번에 싹 이 영상 한 개로 시원하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까면 되잖아. 자신 있으니까 1300만원 끝장 났죠? 제네시스 DH 아니에요 여러분, G80입니다 G80. 인식씨, 인식씨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생소하실까요? 맨날 남경씨, 경수씨 얘기 듣다가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산 본점 입사를 하시게 돼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가. 그래서 딱 보면 아시는데 제네시스 G80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나왔습니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년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7년도 예상합니다. 요 차량 17년식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보면 딱 알죠. 16년 등록입니다. 아 근데 맞는 말인 게 17년형 맞아요. 그래서 17년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정확한 거는 16년 등록된 17년형 차량. 근데 신기하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로? 외관이나 크롬 몰딩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컨디션 같은 걸로 대강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와. 근데 사람들이 제 얼굴 컨디션으로는 제 나이를 가늠을 못하던데. 인식 씨 제 나이 알아요? 알죠.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마흔 아닙니까? 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아 농담이에요. 인식 씨 혹시 지금까지 본 G80 중에 가장 저렴한 G80이 얼마짜리였습니까? 1700은 되지 않나요? 1300짜리는 제가 소개하면서도 안 믿길 만큼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도 저렴한 편이긴 한데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양핸다부터 시작을 해서 뒤핸다, 그냥 뭐 트렁크, 짜잘한 것들이 교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약 900만원치 정도가 있더라고요. 성능기록부 짠! 자, 요 정도 사고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험이력 또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렴하다 라고 말하면 안 믿으실까봐. 자, 보시면 시세가 요렇게 형성이 돼 있다. 무사고차 기준에서 1600-1700만원대 형성돼 있으니까 이게 싼 게 맞아요. 더욱더 놀라운 점은 키로수가 얘가 더 낮습니다. 키로수가 17만키로예요 20만키로 정도 돼야 얘랑 금액대가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 심지어 얘는 앞에 뭐가 있다? 반때기 있잖아. 제네시스 탈 거면 제가 꼭 그릴을 보시고 요거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인식씨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옵션 가로 치면은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주행할 때는 2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HUD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인데 신차 가격이 약 5천 초중반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1300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4천만원 감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똥값 키워도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전국 최 저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금액대 싼 거는 내가 알겠다. 네가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차 이거 상태 괜찮은 거 맞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자동차 전문가 인식 씨랑 시운전 그리고 하체 리프트 지금 뛰어보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또 들고 올 때 상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외관이랑 실내랑 클리닝을 싹 다 했거든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일단 시동 네. 걸었을 때 지금 냉간식이기 때문에 잡소음이라든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키로수가 아무래도 17만 키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나 하체 쪽 소리를 좀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운전 해보면서. 그 제 차라고 해가지고 약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렇다 너무 안 좋은 소리 해도 안 돼요. 아 저는 가감 없이 솔직하게. 아 좋아. 제네시스 고질병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있죠? 제네시스 고질병 하면은 고속 주행할 때 우리 흔히 뭐 핸들이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자석현상. 네, 네. 자석현상. 네. 그런 느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후륜구동 차량에는 탑재가 된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소음이 나는데 차체 안에서 느껴지기에는 요쯤에서. 아, 요쯤. 여기서. 네, 팔걸이쯤에서. 네네.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엑셀을 완전히 떼고 35km 요쯤.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약간 땡겨지는 느낌은 있는데 현대 8단 미션 요 미션의 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2, 3단 저단에서 약간 땡겨지는 듯한 꿀렁거림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원래.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심하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제 35km에서 막 속도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것처럼 팍 멈춰요. 엔진 브레이크 건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엔진 브레이크 딱 걸면 우리가 싹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제동이 확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심하게. 그건 잘못된 거네. 그건 이제 너무 심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션에 2단, 3단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루엔지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시면은 금액이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선 이렇게 나오니까 공인비 포함해가지고. 그럼요. 예. 그럼 무상으로 안 해줘요? 무상 안 해줍니다 이거는. 가가지고 인식시 이런 데도 안 해줘요? 일단 한번 말해보십시오. 운행을 해본 총평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 자석 현상 없고요. 하체에서 지금 잡소리가 아예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톤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 부품 부싱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아예 잡소리는 아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 소음은 보통 50km에서 60km 사이에 많이 나죠. 못 들으셨죠? 너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A급 신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차량은 그래도 연식 키로수 대비 B급 정도 차량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체 키로수가 3만키로 4만키로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아 괜찮네 라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근데 17만키로 정도 되고 사고가 요 정도 있으면은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또 있으니까 가감없이 또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럼요. 아 또 포스가 나오네 바로. 또 정비사가 쓰는 어디부터 봐야 돼요? 하체 볼 때 일단은 하체라고 하면은 바퀴 쪽에 연결된 모든 부품이죠. 네네네. 네 바퀴 쪽에 연결된 부품 보시면 지금 이 언더커버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 보이시나요? 아 부싱요. 네, 네 부싱. 근데 여기도 부싱. 네 그리고 여기도 부싱. 네네네. 네, 그 위에도 부싱, 네. 여기 사이에도 부싱이고 다 네네. 부싱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볼 조인트 부싱류들은 네.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네. 터지면 이게 찢어진 게 보이거나 네, 갈라지는 게 보이거나 즙 같은 게 나와요.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뭐 멀쩡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오래된 차를 샀을 때 네.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녹 같은 것들. 아 네네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차를 세워두면 녹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철입니다. 저거는 네. 주행하시면 없어지고요. 실제로 고객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2주 정도만 세워놔도 녹이 생기죠. 일주일 정도만 세워놔도. 일주일만 세워놔도 녹이 바로 납니다. 네. 네. 대신에 또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사라져요. 그리고 네.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네. 소리 나는 거 네. 프로펠러 샤프트 어디 있어요 여기서? 네. 아 요거예요?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인데 이제 여기 돌아가면서 네.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육안상으로는 이제 네. 확인이 힘들고 네네. 아까 전에 소음 들어보셨다시피 네네.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프로펠러 샤프트 소음이라고 발생을 하면 샤프트 자체를 통째로 갈았습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와샤 같은 거를 네네. 하나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저렴하게 수리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좋은 거는 약간 통으로 가는 게 좀 마음은 편하겠네요. 마음은 편하죠. 네. 이제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다 따져보면 네네. 사실 이런 것들 수리가 가능하다면 네네. 이제 싸게 싸게 가는 것도 네. 나쁘진 않고 지금 보시면 머플러 녹처럼 보이실 수가 있지만 녹은 맞긴 맞아요. 네, 네. 녹은 맞는데 부식은 아닙니다. 앞에 누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잘 안 보이죠? 가려서 네, 네. 요거는 내려가지고 본네트 쪽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앞에서 보면 혼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기서는 새는 거 없어요? 네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게 없네요. 누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고양이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고양이? 야오 제네시스 네. 가솔린 차량 네. 디젤 차량 제외하고 네. 가솔린 차량들은 이렇게 배기량이 3300cc, 3800cc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엔진 구조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딱 열었을 때 노코암 커버라고 하는 쪽에서 누유가 많아요. 많다고요? 보통 이 G80에서 뭐 누유가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한번 까볼게요. 네. 여기 6기통 차량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커버가 덮고 있는 네. 노코 커버가 덮고 있는 요 사이에 네. 이쪽에서 누유가 많아요. 보통 네. 차들은
네. 그리고 이렇게 넓게 보이는 판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요 판. 네네네. 요걸 우리가 흔히 체인 커버라고 합니다. 요 체인 커버 쪽에서 누유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고배기량 차량들은 누유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를 구입을 하셨다면 괜찮겠지만 보증기간이 안 남아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타시다가 누유가 발생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이지 씨, 그러면은 이런 차는 보증이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차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니죠. 저희는 또 이제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는 또 점프 워런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년 또는 2만 킬로까지 저희가 다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이 벨트 상태 이런 것들을 갈라짐이나 있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워터 펌프라 그래요. 냉각수 물 도는 네. 펌프예요. 이 워터 펌프에서 냉각수가 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또 왜냐하면 냉각수가 새면 엔진이 아예 되살릴 수 없는 네. 네. 강을 건너게 될 수도 거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각수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냉각수가 엔진만큼이나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죠. 네. 양이 없거나 혹은 네. 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주행을 하시게 됐다 하시면 결단 난다. 차값이 네. 1300인데 거의 플러스 3,400 바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냉각수 새는 거 없고 누유 되는 부분 없고 밑에서 봤을 때도 누유가 없었잖아요. 차량 상태는 17만 킬로인 것 치고는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딱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안 된대? 차가 너무 더러워요. 아, 상품 와가지고 할 거라니까. 아니 좀 실장님, 근데 저 같으면은 1,300만 원으로 네, 진짜 네, 네. 아반떼 네. 살 바에는 이 G80 바로 사갈 것 같은데요. 그쵸, 사갈 것 같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아, 일단 이게 좀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똑같은 거 구해주세요 하면 똑같은 거 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키로수가 17만 키로나 됐고 보험이력이 한 9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나온 거지. 사실은 럭셔리 기준에서도 옵션 다 빠져도 1,600만, 1,700만 원 아직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압도적으로 싸게 나왔다. 비싼 매물 구해달라고 하면 천 중반대 이상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확실히. 실내 한번 궁금하실 건데 실내 한번 보이소, 실내. 자, 실내 클리닝은 큼직하게 했고 아직 세차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클리닝은 여기 안에 막 때 같은 게 엄청 껴있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제거를 한 클리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좌석도 한번 보세요. 뒷좌석도 여기 보시면 시트 여기 원래 이런 데 깨끗하거든. 근데 여기도 사용감 있잖아,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에? 저런 것도 가감 없이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것도 물론 수선 가능해요. 수선 가능하고 상품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요거 더러운 거 보세요. 네? 이런 거 이 칠 다 깨져가지고 지금 요거 뒷반바도 칠해야 되거든. 여기도 보시면 보이세요? 뒷텐더 판금 들어간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자, 이 차 옵션이 예술입니다, 예술.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반 경보,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 파킹, 그리고 여기 파워 스티어링 휠. 이게 또 인시시 고장 잘 나잖아. 아, 고장 잘 나죠. 제가 알기로는 둘 중에 한 개만 안 되더라도 ASEI로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ASCC 차간거리 조절 장치 버튼, 그리고 기어봉 보시면 G80이니까 당연히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드 열선,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동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ECM 하이스패스, 룸미러, 선루프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네시스에 대한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제네시스를 싸게 사는 법. 제네시스 싸게 사는 법. 여기 오빠 혼자 사는 집이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 발 조심한 거. 지금 오빠 집 많이 더운 거 같은데 혹시 물 없을까? 근데 우리 집은 물은 세트거든. 물 저기 정수기 있거든.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참을라 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 못 참겠어. 어, 무슨 말을 봐. 내가 정수기를 샀거든. 시기지 않나 이거. 내 아정당에서 샀는데 내한테 돈을 주더라니까. 정수기 설치했는데 30만 내한테 줬다고. 이거 냉수, 온수, 얼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니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니 불렀다 얘가. 우리 집 이거 한 개 사라. 정수기는 아정당이다. 돌갱 새끼야.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제네시스 싸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좀 많이 나고 키로수 많으면은 쌉니다. 사실 이 차량을 제가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한 3년인가 4년 전쯤에 키로수가 한 6만 키로인가 차를 들고 가셨다가 불과 3년인가 만에 지금 10몇만 키로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차를 바꿔 가시면서 저한테 양도를 해주셨고 들고 가신 동안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났고 키로수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매입 금액을 말씀드리고 판매 금액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꿀매물이 탄생을 한 거고 요 정도면은 사실 똥값 키워드 써도 된다고 자신
자신있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 비교해보실 분들은 비교 싹 다 하시고 비슷한 매물들은 최소 1000 중반대에서 조금 더 위로는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